넣어줄래? 우와 잘한다. 어 신나 신나. 뭔가 설레인다. 떨려 떨려. 우리 다른 존재로서 존재하고. 수윤아 옷 입고 어린이집 가야지. 수윤아 가방 내. 안녕했습니다. 옷이. 아이고. 아이 오늘 또 이렇게 또 세상의 모든 색을 칠해주셨네. 아이 그러게요. 또 그러니까. 보니까 또 그러네요. 어떻게 핑크로 페인트 주세요. 맞아 맞아. 무지개 떡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어떻게 약간 편하네. 저를 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네. 모델 포즈 한번 해요. 훌쩍잖아요. 이제 양탄자 좀 깔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탄자. 봤어요 마마랜드가? 아, 그러니까요. 대박이 났대요. 네, 아주 동네 떠들썩해가지고 길을 못 다니고 어디 가면 다 마마랜드기밖에 안 해요. 너무 재밌다고. 그러니까요. 시즌2가 훨씬 재밌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또 유나가 공개됐잖아요. 그러니까. 아 유나가 근데 아 너무 15분 안 예쁘게 나와가지고 한번 보여드려야겠어. 가장 방문 좀 해요. 신청받을게요. 진짜 실물로 보고 싶으신 분들 신청해주세요. 아니 그리고 나영 언니도 네. 지난주 우리 월동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월동이 잘 있지? 아, 월동이 잘 있어요. 얼쑥 물렁물렁 어 진짜 더 많이 큰 것 같아요 월동이가. 네. 이 친구가 힘이 세가지고 아 그래요? 벌써부터 존재감을 슬슬 드러내고 있어요. 네네네. 아주 빵빵 차고 아 진짜 네. 그냥 깜짝깜짝 놀래네요. 힘들어질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너무 재밌다고 네. 전원일기처럼 한 2, 30년 가자고. 아, 괜찮다. 애기들 크는 거 다 보고 그러니까요. 애기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렇죠. 근데 이거 10년 동안 20년 동안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다 보여준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요? 이미? 그러니까 또 만들어야 돼. 애를 또 만들고 아무튼 매주 네. 매주 우리가 힐링을 하잖아요. 네. 마마랜드 때문에 정말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제 바람입니다. 네, 아유 저도요. 아, 또 우리 애들이 보고 싶네요. 아 그렇죠, 보고 싶죠. 첫 번째 집은 누굴까요? 첫 번째 집은 어딘가요? 글쎄요, 첫 번째 집은 어딜까? 비가 오는 봄비. 아, 아 예쁘다. 아 맞아. 옷이 너무 꽃이 예쁘죠. 맞아요. 아, 어머, 뭐야. 뭐야? 봄비가 어딜까? 어, 유현이 씨 목소리 아니에요? 네. 나무 엄청 많다. 어디가 뭐예요? 와, 아, 안녕. 비 옷 입었어요. 와, 유서야, 이건 대나무라는 거야. 키가 진짜 크지? 키가 엄청 크지? 뭐야? 식물원 놀러 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디 가든지. 어디요? 말을 아껴. 여기가. 여기 앉아봐요? 토니, 여기 봐봐, 여기는 뾰족뾰족한 나무가 많은 곳이야. 다육이? 여긴 조심해야 돼. 뾰족뾰족한 나무들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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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물고기야. 어머, 금붕어도 있네. 어때, 인상아, 물고기 귀여워? 여기,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물고기 집이라서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간다고? 아, 들어간다. 어머, 이 안에 물고기를 논다고 들어가야 돼요. 어떡해. 아, 귀여워. 아, 도대체 어디예요? 궁금해 죽겠네. 아, 저... 이사장 왔어요. 이사장? 이사장? 김사장님. 바쁘시죠? 이사장? 아니, 사실 여기가 네. 저 작업실이에요. 저 사업 시작한 거 아세요?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저 정도 규모에 따라 상상을 못했거든요. 꾸며가시는 줄 알았는데. 아, 진짜로? 아니, 또 말이 나왔으니 또 이제 명함을 또. 어머, 세상에나. 뭐야, 제대로 뭐야. 하시네. 대표입니다. 어머, 대표 이현이네. 대표입니다. 와, 진짜? 명함 되게 두툼해. 그러니까. 네. 이거 비싼 종이. 비싼 거 썼어. 아 진짜 대표예요? 네네 그냥 대표 내가 시작한 대표인 거예요. 부럽다. 이 대표 이 대표 서울 씨도 명확하면 돼요. 김 대표로? 아 근데 제가 그냥 관심만 있었는데 저 방금 나왔던 김 사장이라는 제 친구가 이쪽 분야 석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워킹맘이라 좀 저랑 너무 이렇게 통하는 게 많고 해서 같이 해보자. 둘 다 좋아하는 거고 하니까 동업이에요? 동업으로. 아 동업은 싸운다는데. 안 되는데.
아니, 아니 갑자기 이 대표라고 하니까 네. 뭔가 가까이 하기 싫고 투표이고 막 맞아요 보여 막 아, 아니에요 오늘 어떤 진짜 실크로 위아래로 입었어 약간 이 대표 룩이네 그렇네 아 오늘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멋있다 멋있어 멋있다 멋진 여자야 이현이 모델의 이 세 번째 직업 여기 직접 설치도 해주고 막 네 직접 심고 진짜 네 뭐 어머 어머 형이야? 아니 다른 사람이에요 어머 아 맞아 맞아 어머 진짜 멋지네 아니 달려 보인다 달려 보인다 어머 멋있네 촬영하고 이러고 나서 안녕 인사 인사 인서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서야. 어, 은서 왜 이렇게 낯가리죠? 은서가 인사를 잘하네. 낯을 너무 가려가지고 헤어질 때만 인사하고. 아, 진짜요? 예쁘지? 어, 그러니까 더 예쁘다. 엄마, 엄마. 엄마, 어? 엄마, 이 엄마, 이거. 아이스크림이다. 근데 은서는 왜 데리고 간 거예요? 오늘 은서가 좀 중요한 역할이 있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요? 네, 네, 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우리가 또 엄마들이니까 아기들 데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화분 심어주고 이런 거 요즘에 되게 막 각광받더라고 그치. 보니까 근데 나는 한 번도 내가 인서를 데리고 그런 클래스도 안 가봐서 얼마나 협조적일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한번 오늘 실험 대상이구나 네. 이제 키즈 화분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린 다 애기 엄마니까 주말에 뭐 하지? 애기들한테 뭐 하지? 이런 고민 되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애기랑 나무 심는 거는 되게 교육적이기도 하고 환경에도 도움되고 맞죠. 되게 그냥 키즈카페 가는 것보다 훨씬 맞아. 생산적인 거잖아요.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되게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공기정화 식물 같은 거 키우는 것도 유행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기가 직접 심어서 집에 가지고 가면 훨씬 애착도 생기고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사업 분야를 한번 만들어 볼까. 어머나, 근데 우리가 해본 적이 없으니 인서를 데리고 얘가 얼마나 할 수 있나, 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번 해보려고 오늘 초청을 한 거야, 인서를. 어머, 눈에 야망이 막 이미지 차오르네요. 그리고 애기들이 왔을 때 그 공간을 되게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 딱 어디 갔을 때 엄마한테 가자 그러고 막 그러면 너무 피곤하잖아. 근데 일단 은선이 여기를 좋아해, 일단. 물고기 있고.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엄마가 도와줄게요. 됐지? 엄마 먹어요? 어, 저게 흙이에요. 근데 저거는 약간 애기들 가지고 놀게 점성이나 네. 전통 흙으로 따로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흙미 끌려고. 아. 애기 앞치마 같은 거 좀 갖고 왔거든. 아, 진짜? 너무 귀엽겠다. 아유. 아직 좀 커요. 귀여워. 너무 귀엽다. 엄마 봐봐요. 어디 봐봐요? 어디 봐봐요? 어디 봐봐요? 어디 봐봐요? 엄마 우리 그니까 진짜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혜 지금 후회한 거 아니야? 인서 데리고 온 거?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일에 데려와가지고 다른 친구를 했어야 되는데 내 엄마만 안 들어 그렇지 해서 와보라고 이야기를 뭘 이야기를 못하게 다시 하려니까 깎아 애기 아플 때가 진짜 제일 힘든 거 같아 맞아 맞아 깎아달라고 언니 표정 봐 비장의 무기 표정 봐 아유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이렇게 밝은 표정 처음 봐 진짜 얼 표정을 지어 라던지 아기 때부터 맞아, 항상 맞아. 뭔가 소소소고 뭔가 계속해서 어, 맞아. 그런 느낌이 확실히 운동성이 너 조금 쓴 거 아니야? 왜요? 황금지를 뜯었는데 네 개인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줬어요 표정 봐 있네 아빠가 너무 다르잖아 표정이 더 많은 거 같아 맞아요 많은 거 같아 맞아요 들켰다 들켰다 들켰어 여기 많은 게 있다는 걸 봐버렸어? 어, 나 이제 제가 예전에는 저렇게 몇 개만 주면은 몰랐어요. 그냥 그걸 만족하고 그것만 먹었는데 이젠 아는 걸 다 내놔요. 알죠, 다 내놓으라고. 어, 이제 없어. 다 먹었어, 은서야. 근데 꼭 너 거기 가서 먹어야 돼? 숨어 자기, 아니, 꼭 자기 자리, 자기 테이블을 차지하고 먹더라고. 저기 자기가 테이블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진짜 커피숍 오빠처럼 혼자 자리 잡고 어, 다 자리 잡고 먹더라고요 저러고 앉아서 혼자 먹어요
귀여워. 어머. 저 과자 먹고 싶네. 내가 아니라 우리 월동이가. 빨리 먹어라! 저 그거 먹고 싶어! 빨리! 우리 월동이가! 장난이야. 유서야, 이제 엄마랑 이모랑 나무 만들기 해볼까? 윤서야! 윤서야 저거 봐! 윤서야 이거 뭐야? 재밌겠다! 윤서야 귀엽다! 아 윤서가 잘 해줘야 될 텐데! 그냥 이게 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윤서야 저거 보자 저거 보자! 윤서야 이거 뭐야? 나무 좀 봐봐! 윤서야 이거 봐! 아이고 아이고 아기 나무들 좀 봐봐! 이거 아기 나무 좀 보자! 윤서야 커! 관심 없지? 아, 윤서야, 저거 진짜 모래, 진짜 모래 놀이하자. 이거 봐라. 오늘 사업으로 이렇게 푹 써서 해볼까, 우리? 윤서가 이거 꼽아, 이거 꼽아. 이거는 잠시 여기 두고.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 미안해. 윤서가 하고 싶은데 엄마가 못하겠어서 미안해. 엄마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는 윤서가 진짜 나무랑 놀았으면 해서 그랬던 거야. 이게 관심 끌기는 좋은데 너무 여기만 집중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게 저렇게 가족한테 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아, 미안했었어. 아, 아예 신을 빌어가지고 아예 신을 빌어가든지 이게 안 돼요. 왜냐면은 윤서도 이제 엄마가 편하니까 말을 안 듣고 그렇죠. 저거 잘못한 게 싫어하면 아유 사장님 실수하셨어요. 실수했어요. 네. 미안하더라고 윤서한테. 윤서야 근데 엄마는 나무 만들고 싶어요. 은서야 이거 좀 이모 좀 도와줄래? 응? 이거 도와줘. 이거 퍼서 여기다가 넣어줄래? 오빠 이모가 말하니까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 이모가 말하니까 이모 도와줄래? 하니까 네 그래. 하더라고. 여기다가 우리 파인애플 이제 심어볼까? 이거 이렇게 옮겨볼까? 어머! 저런 거 팔아. 파인애플이야. 이거 여기 밑에 이게 뿌리라는 거야. 나무에는 항상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윤서 알았어? 자, 이제 윤서가 여기다가 흙을 넣어요. 됐어. 와, 저거 저거 윤서가 흙을 많이 또 잘하는데. 아니 저렇게 자기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면 되게 소중하게 나눠주니까 매일매일 물 주고 막. 어? 마지막 이마에 가가지고 막 잘라 먹는 거 아니야?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수학까지 했으면 좋겠어. 자 이제 윤서가 여기다가 흙을 넣어요. 쏙. 우와 잘한다. 이 파인애플이 서 있으려면 윤서가 흙을 많이 또 잘하는데 쏙 꾹꾹 눌러줄까? 응 이거 이렇게 말라주지마. 이렇게 꾹꾹 눌러줄까? 꾹꾹 눌러줄까? 어머나! 넘어지지마. 우와 이거 초코가 너무 아름답다. 이 장면이 진짜 예쁘다. 이렇게 나지잖아. 어머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윤서야 너 너무 예쁘게 잘 심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시작하는 게 힘들지 하면은 재밌어 할 것 같아. 왜냐면 애들 모래놀이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게 되게 다양하잖아. 입자도 그렇고. 맞아. 이거 모양도 다 다르고. 촉감도 다 다르고. 색깔도. 이런 근데 엄마들 무릎이 나가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 테이블을 할까 말까. 근데 테이블을 하면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못할 것 같아서. 그렇긴 하죠. 엄마들이 좀 희생해야죠. 이제 윤서 친구야. 나무 친구 알았지? 나무 친구 친구. 나무 친구. 윤서야 데려가야지. 윤서야 나 이렇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윤서 좋아요? 윤서 쏟지 말고 이렇게 잘 들고 갈 수 있어요? 응. 진짜? 아 귀여워. 어머나 윤서야 너 한 김에 내 친구는 한 개만 더 만들어볼까? 욕심 부리기 시작하죠? 윤서야 이거 하나만 더 해보자. 야 아니야. 순간 시선 피했어. 시선 피했어. 아,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박. 저도 깜짝 놀랐어요.
봤어요, 진짜.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아요. 두 개는 무리야. 하나 한 것도 정말 잘한 거예요. 그 제가 한번 한 개까지 밀어붙여 봤어요. 그게. 하나, 하나. 지금 사업가 마인드로 두 개 하면 더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계단 받을 생각. 왜냐면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저 더 만들래요, 더 만들래 하면은 이게 점점 힘이 늘어나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해야죠. 아, 피곤해요. 요새 생각이 많네요,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윤서만을 위한 거라기보다 약간 샘플, 우리가 샘플 해본 거였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흥미를 끌기에는 이게 좋은데 치워야 될 것 같아. 그치? 장난감이랑, 장난감이랑 같이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이게 촛불 있는 것도 좋지만은 조금 더 열매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좋아하니까. 그런 식으로 식물 자체에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저희도 블루베리 키웠는데 지금 싹이 났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거 좋아. 토마토 이런 거. 비가 묻었어요? 알았어. 윤서야, 이제 윤서가 만든 요 친구들 화분 친구 데리고 나무 친구 데리고 집에 갈 거야. 신나지? 네, 아, 신나, 신나. 어머, 자기가 만든 거랑 두 개 다 들 거예요? 네. 가자! 윤서 안녕. 어떡해? 맞다는 화분이야. 그 자기 그 벌레 친구한테 소개해주는 거죠. 애착인형, 애착인형한테. 이름이 뭐야? 초코야. 초코야? 초코야. 초코 맞아? 근데 저 화분에 이름을 지어주자 해서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그날 만든 날부터 계속 물어봤는데 계속 대답 안 하다가 한 이틀째 이제 얘 이름 뭐야? 나무. 나무인데 왜 저기 이름을. 이제 얘 이름 뭐야? 나무. 진짜 귀엽다. 됐지? 이런 이런 뉘앙스로 이과 갈 것 같네요. 그렇잖아요, 그죠?